반갑습니다. 부티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비즈니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플라즈마 FT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플라즈마 FT를 리뷰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FT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게이지 잘 차는 거 아니야 이거 FT? 부서 충전량이 FT가 1025예요. 1250. 자 일단 기본 파츠는요. 플라즈마 FT가 가속력이 1짜리도 안 되네. 일반 0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1이라고 치고요. 1185 부서 시간은 600이고요. 그리고 뭐 PT랑 FT랑 디자인은 날개만 조금 다르네요. 맞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라즈마 FT 같은 경우에는 부서 충전 속도를 새롭게 쓰다. 플라즈마 XFT. 남다른 부서 충전 속도로 주행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플라즈마 XFT를 경험하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부서를 획득해 시원하게 앞지르는 속도감을 보여줍니다. 라고. 밑에 거 옵션은요, 똑같고요. 자, 한번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죠. 네, 웬만해서는. 210이죠. 기본 최고 속도는 210이고, 자, 고개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고개를 흔들면 한 215, 214. 215까지는 잘 안 가네요. 214 정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부서 최고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안 흔들고, 부스 짧다. 298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부서가 너무 짧거든요. 게이지는 잘 차서 이제 부서를 빨리 채울 수가 있는데 부서 길이가 너무 짧아요. 600대라서 좀 속도 올라가려면 끝나네. 298이네요. 298. 와, 미쳐버리겠네. 자, 298이고요. 어우, 그냥 답 나왔죠? 쓰레기. 그래도 일단 리뷰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흔들어가지고 최고 속도를 측정해 볼게요. 300까지 나오네요. 301까지 최대. 근데 부서가 너무 짧다 이거. 자, 이번에 드리프트 감속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지나고 여기서부터 130, 131, 129, 128, 128에서 132, 126에서 132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리프트 감속이었습니다. 톡톡이는 제가 봤을 때 310도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부서가 짧거든요. 부서도 좀 길이가 돼야지 톡톡이를 좀 치는데, 부서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거 310도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 305? 잠깐만, 톡톡이. 야야! 야, 톡톡이 칠라면 끝나! 와, 312! 와, 312! 야, 역대급 톡톡이다, 이거! 야, 더 힘들다! 그리고 이 차를 타면 여러분들 그리드가 일단 부서 기지가 다 꼬이기 때문에 그리드도 다 틀리겠네요. 부서가 너무 짧아가지고. 일단 안정성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안정성은 여러분들 그거 보고, 안정성은 대충 보니까
CT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은 거 파츠 박아봤자 레어 10까지밖에 받기 때문에 여기는 솔직히 파츠 박는 거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냥 아싸리 플라즈마 PST 나왔을 때는 한 올 레어 10짜리 정도 투자해볼 만은 한데 FT랑 PT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차 성능 대충 나왔죠. 자, PT나 FT나 둘 다 쓰레기라는 쓰레기차라는 팀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분석 1위 팀전도 얼마나 짧은지. 파라군데 플라즈마 FT 따라갈 수는 있을라나? 따라갈 수는 있겠지. 아, 그래도 팀보 길이는 좀 쓸만, 조금 그래도. 팀보 길이는 좀 그렇게 짧진 않네. 팀보가 원래 길기 때문에. 여전히 짧긴 짧다. 바라본을 잡자 잇! 자, 드리프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드리프트를 깔고 뒤까지 붙은 다음에 존나 치고 라인으로 와, 이게 차버리냐? 차 너무 답답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많이 하는 비치 의변 한번 해볼게요. 쿠팡은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리뷰할게요. 아, 쿠팡은 좀 부대야 된다, 근데. 와! 게이지 진짜 잘 찬다. 게이지 미쳤네요. 오퍼 기본 파츠 레어예요. 형들 벌써 지금 플라즈마 리뷰하고 있는데 플라즈마 손절이야 형들. 테카니 타는 거 보더니 바로 손절이야 형들. 테카니도 2차 타고 1등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1등하냐 이거냐? 이겨줄게. 마지막 타고 잡아본다. 다시는 못할게요. 드래프트! 개느리노. 그래도 한 판은 이기고 리뷰 꺼야지, 얘들아. 아, 근데 솔직히 PT나 FT나 뭐 리뷰할 게 없어요.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서 리뷰할 게 없습니다. 인정? 어, 인정. 아, 폭스 왜 이렇게 짧아? 와, 이 백이 진짜 짧긴 하구나. 네, 이 맵은 형들 이기죠. 지금 헤르츠 때 낮췄거든요. 60Hz 불러냈기 때문에 안 나가죠.
봤을 때도 지금 엄청 안 좋아 보이잖아. 이 시불이 이 차를 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못 먹는다. 잘 가시길래. 이 차를 좋다면 못 먹는 거 아니야? 못 먹는 부분 아니에요? 와, 장난감 선물 공장 제가 원래 기본 파츠로 대충 그래도 한 7초 잘나면 한 6초까지도 나오는데 9초 실하냐? 자, 일단은 아무튼 플라즈마 FT를 리뷰했는데요. 앞전에 PT나 FT나 뭐 도찐개찐이고 PST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PT를 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PST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PST는 제발 스피드카트 일반이 아닌 스피드카트 레어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